수학여행 1일째. 그만. 다시? 이 언어 좀 그만 보고 싶어. 아, 또? 마에다 씨.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여기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면 어떡해. 네? 아니, 네? 아니, 네! 텍스트박스도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순간 무서운 상상을 해버렸잖아. 여기는. 뭐? 아직도 잠이 덜깬 거야? 수학여행 왔잖아, 우리. 수학 여행? 엔서. 이게 분기야? 이거 아니면 분기인가? 아, 자기 뭐야 이거? 분기인가? 뭔가 어느 쪽이야? 저장은 했으니까 뭐 그치, 제작은 했으니까 뭘 원하는 골라도 저작을 상관은 해보자. 없지. 몇 번에 저장됐더라? 3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랬을걸? 그랬을걸? 이따가 뭐지? 기회 되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되지. 일단 현실에 순응해볼까? 그래 보자. 느낌 이거 되게 그거 같다. 언더테일 느낌입니다. 평화로워, BGM이 굉장히. 수학여행, 아, 그렇죠. 죄송해요. 악몽을 꾼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됐으니까 어서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다들? 수학여행 시작하기에 앞서 파티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서랍 빼고 다 모여 있을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랬었죠. 소라, 괜찮은 거 맞아? 안색도 좀안 좋아 보이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는 게. 다른 애들한테는 내가 말해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가요. 3, 오! 오, 누가 봐도 저기다 세이브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누가 누가 봐도 봐도 알수 있게 해놔서 다행이다. 알겠어. 자, 갑자기 미연 씨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오, 다 와우! 있어! 얘들아, 소라 데려왔어! 야호, 소라짱! 늦었잖아! 뭐 하고 있었어? 어서 앉아, 어서! 다들. 제일 힘든 친구가 나왔구만. 소라의 자리는 이쪽이지! 내게 성대하게 꾸며놨다고! 내 옆자리로 말이야! 오늘도 여전히 역겹구나, 리짱! 소라, 그런 녀석 내버려두고 이리로 와. 있더라 싶어, 피라는 카부야짱도 연인은 좋아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보다 다들 취약이라도 할 거야? 왜 이렇게 다 텐션 올라가 있는데? 그야 파티니까요! 파티는 흥겹게 해야죠! 저기 다들 들뜬 마음은 알겠지만 잠깐 조용히. 코너데! 넌 파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먹고 있는 거야! 미안해, 언니. 60킬의 달인. 언니 미안, 뺄게. 뺄 테니까. 야, 인마, 요미우리. 이거 술 아냐? 상금만 뜯은 거잖아, 이거. 아니거든, 등신아. 눈치 좀 봐라, 선생님 앞에서, 씨. 조용, 조용! 선생님 말하시잖아. 고마워, 케사이. 자, 어느덧 수학여행의 날이 밝았는데, 일적은 다들 안심. 우린 지금부터 일로 남극 리조트에서 수학여행을 보낸다. 인솔 교사로서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다들 다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선생님, 근데 하시모토가 없는데요. 이 자식이 수학여행까지 와서 땡땡이 쳐. 쌤, 설명은 출발 전에도 칠리도록 들었으니까
이제부턴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어,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일정이라는 게 아니 거기 아직 음식 먹지 말라니까! 포기하세요 선생님. 얘네들 통제하는 건 무리니까. 네. 그래요. 뭐 상관은 없을 게. 좋아, 난 하시모토 좀 데려올 테니 다들 시작하고 있어. 맛있게도 먹고. 너 역시 오토리쌤 멀쩡한다니까. 먹어 먹어. 미츠메 이거 먹어봐. 아, 그만둬. 그리고 이거 놔. 선생님도 갔으니까 나도 갈 거야. 엉망진창이구나. 뭐 이제 익숙해졌지만. 소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소라? 왜 그래? 아니요. 그냥 평화롭구나 싶어서. 그치? 마치 거짓말 같은 평화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실제로 지난달까지 시험 때문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으니까. 소라는 좋겠다.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도 좋으니까. 그런가요? 이야 귀여운 녀석들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아, 깜짝이야. 아니 술 냄새? 가기 술까지 마. 이 녀석들 선생님 불러온다. 아, 자자 저런 근육 말은 무시하고 두 사람도 마셔. 자 여기 이 언니가 따라주는 거다. 우리 미성년자라고 알곤 있어? 밑잔 빼기해야겠다. 파티는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카가린 씨가 스트립쇼를 시작하거나 자포자기한 마크노치 씨가 사케 한 병을 원샷하는 등 해프닝도 있었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2일째 무슨 일이야? 진짜 뭐지? 하필 성유엔 간 곳은 우츠로시마야 또. 그니까 더 좋은 데 없었어? 그니까 선생님 선택이 아주. 우와 섬에 이런 종탑도 있었구나. 왜 또 하필 거기가 계세요? 딱 봐도 종교적인 의미가 큰 건물인 것 같지? 혹시 소라는 종교를 믿어?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였다고 생각해요. 였다고 생각한다니. 뭐야 그거. 왜? 뭐야 무슨 소리. 으! 아! My soul, Friday, Sora, baby! 이런 곳에 있었구나. 카가린 씨? 야 너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 치고 가. 소라 저 자유행동 시간은 나랑 보내지 않겠어? 별 나위 없이 상큼한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무시하지 마, 카가린! 지금 마에다 씨랑 종탑 구경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어제말? 어째서 이 녀석이지? 선착순인가? 먼저 말할 건 누구뿐인가? 알았으면 얼른 다른 곳으로 가. 괜찮아. 예심 넓은 내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럼 나도 깨서 셋이서 다니냐고. 어?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하, 어? 뭐야 너희들 언제 왔냐? 나 땀 냄새 저 저리 꺼져. 마크노치 너 뭐해 이런 데서 헉헉대면서. 여기 종탑 계단이 상당히 높아서 운동되겠다 싶었지. 그래서 트레이닝 겸 조금. 수학여행까지 와서 트레이닝이라니 이쯤 되면 중독이네. 뭐? 야 마이다 트레이닝을 하루 쉬면 그만큼 나중에 메꿔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난 설령 전쟁에 터져도 일일 트레이닝은 거르지 않을 거라고. 전쟁터에서 띵박질하다 포탄 맞고 돼져버리라지. 응? 뭐냐? 소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뭐? 소라 일단 그냥 고릴라의 얼굴을 왜 빨리 묻는 거야? 그만둬! 소라의 눈이 썩는다고! 마크노치 씨... 당신... 일단 녹아드는 쪽을 해야겠지? 어... 저기... 아니요.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 너 열이라도 있는 거 아냐? 그 대사는 열지는 척하면서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소라의 이마에 옹기를 느끼려는 거냐 이 변태 새끼! 아 카가린 너 오늘은 평소보다 유독 더 공격적이구만. 근데 어제부터 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소라. 수학여행 시작한 이후로 정확히 해변가에서 잠든 이후려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악몽을 꾼 것 때문인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뿐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약이라도 먹어봐. 크루즈에 양호실 있으니까. 소라 베이비가 괜찮다잖아. 이 남중네들아 여자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네 역시 안 되겠어. 일단 섬세하지 못한 남자들에게서 얼른 소라를 구해내야지. 그런 의미에서 소라 지금부터 나랑 같이 수영. 마크노치씨 괜찮다면 트레이닝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뭔가 갑자기 달리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그래 나야 달리는 녀석은 언제든 대환영이지. 잘 생각했어. 뭐? 소라 나랑 섬 둘러보는 건 어쩌고. 아니 그럼 나도 뛸래. 너라 소라 베이비 뛴다고? 그럼 나도. 넌 그만 가. 뭐하는겨? 그렇게 둘째 날은 카가린 씨를 어떻게든 따돌리려고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그랬대. 아 뛴 게 아니라 하린에게서 도망치기 위함이었어. 아 이거 5일째까지 보겠는데. 신사다. 이 섬에도 신사가 있구나. 모처럼이니 참배라도 할까요? 그러자 나한테 동전이 있어. 어디다 넣어? 문을 뚫고 집어넣었나? 말아치라! 부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뭐 어때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죠. 아니, 부수는 것만 빼고. 소라 그걸 신이 듣는다면 엄청 노할 것 같은 발언인데. 말다 신인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소원? 에이 무슨 소원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중얼중얼거리는 거 다 들었거든요. 진짜? 소리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좀 부끄럽지만 무난하게 모두의 평화를. 그리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전부 언제까지고 건강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말다시 답달까 평범하네요. 뭐 그렇지. 하지만 더 많은 걸 바라는 건 사치야. 난 내 일상이 제일 소중하거든. 평범한 게 싫긴 해도 평화롭게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평범해져도 상관없어. 그러네요. 그게 제일이죠. 소라는? 무슨 소원 빌었어? 저는... 알아? 어? 어머, 소라, 말다. 우연이네. 너희도 신사 구경? 아, 마고로비, 미츠메. 안녕하세요. 왜 미츠메 씨가 공주님 안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인도파인 미츠메를 바깥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도망갈 거니까 이제 그만 내려놔. 진짜지? 자꾸 그렇게 도망치면 노망난다? 하하. 소라 자연스럽게 넘겼어. 반응 안 해. 이게 센스지. 무시했어. 두 분도 참배하러 신사에? 참배? 난 거의 영국에 살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미츠맨은 알아? 모르겠기도. 신 같은 비과학적인 존재를 내가 믿을 리가 없잖아. 역시 미츠메야. 그냥 적당히 동전 몇 개 던지고 박수치고 소원 빌면 돼요. 소라 그건 너무 대충인 게. 어머 그래? 쉽네. 갔다 오자 미츠메. 이거 끝나면 그만 놓아줘. 마고로비 씨랑 미츠메 씨 별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같이 잘 다니네요. 같이라고 해도 마고로비가 일방적으로 끌고 다닐 뿐이지만. 아 맞다 저기 소라. 어? 네? 오늘 고마웠어. 먼저 놀러 다니자고 말 걸어줘서. 뭘요? 원래 어제도 약속했었는데 마크노치 씨랑 카가린 씨 때문에 제대로 못 즐겼잖아요. 그래도 소라 쪽에서 먼저 제안해줘서 기뻤다고 할까. 저기 소라만 괜찮다면 내일도.
얘들아, 참배 끝났어. 괜찮으면 숙소까지 같이 돌아가자. 아, 물론이죠. 마이다 씨, 얘기는 이따 저녁에 또. 어, 그래. 어머, 미안해라. 우리가 방해해버렸나? 방해라니, 무슨 방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 미안해라. 아, 이거를 또 분석하는 쟤는. 쟤. 마이다, 부끄러움 50%, 당황 30%, 기쁨 20% 정도의 감정이 내포된 표정을 하고 있네. 난 거 분석하지 말고! 두 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소원해. 나? 나야 뭐 앞으로도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심플하지? 넌 앞으로도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무슨 연구인데? 말다 말 돌리는 것 좀 봐. 아니라니까. 순응하게 순응하는 걸로. 어, 일단은 미침의 씨니까 감정에 관련된 연구 아닐까요? 맞아.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 없지만. 미츠메 연구도 좋지만 수학여행까지 왔는데 이름만 몰두해서야 되겠어? 아, 방금 좋은 라임이! 들어봐! 이름 몰두하면! 와, 됐으니까 어서 가자! 곧 식사 시간이니까! 어, 뭐였을까? 이름 몰두하면? 이름 몰두하면? 참배를 마친 저희는 다 함께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드립이었겠지. 정말 정말 떠오르지도 않는다. 이름 몰두하면 대체 뭘까? 몰두 다음은 뭘까? 몰두. 아니 뭐야 또? 이신의 집? 아. 재밌었다. 살짝 바보 바보. 그러니까 싫다고 했잖아. 게다가 왜 나만 무서워하는 건데? 소호짱이랑 카나데, 너희는 또 왜 이렇게 강철 멘탈인 거냐고! 그게 미안해, 언니. 자, 치에부크루 씨. 히비키 씨가 무서워하니까 그만해요. 왜요? 불쌍하잖아요. 아, 그럴까? 이 언니는 아직 만족 못했는데. 세짱! 농담이야, 농담. 미안해. 그럼 이번에 모텔 가볼까? 정말 껴안지 좀 말라니까. 어? 지혜부크루 씨! 살해당할 거예요. 떨어지세요! 카나네 씨를 조심하세요. 왜 그래, 소라짱? 저기, 그게... 이번엔 회전목마 타러 가는 건 어때요? 히비키 씨도 그거라면 탈 수 있죠? 웃기시네! 날 뭘로 보고! 회전목마 애들이나 타는 거잖아! 뭘 모르는구만, 히비키짱. 이 유원진은 무인이라서 놀이기구 세팅도 우리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그 상태에서 빠르게 돌린다는 것 같은데 그럼 원심 불리기 아니야? 얼마나 빨리 저 얼마나 빠르게 돌리려고 이분은. 회전목마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마. 얘들아 도망가야겠는데. 역시. 와우. 이후 회전 속도를 한계치까지 빠르게 돌린 지옥의 회전목마를 탄 뒤 네 명이서 사이좋게 화장실에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의 황당한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얘들아 죽었다. 바벨의 탑도 있어? 와 여기는 5일째 자유행동 중 별다른 목적 없이 안 가본 곳을 혼자서 탐험해보기로 했는데 네 번째 섬에 있던 이 건축물에 들어온 순간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뭘까요? 이 탑은... 100% 황금으로 이루어진 누군가의 동상입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뭐죠? 이 위화감은 대체 뭐죠? 이 동상... 그래요, 이 동상... 분명... 어디선가... 에? 지금부터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뭔가 떠오를 뻔했는데... 요미우리씨! 이 척보기에도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거대한 건축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중요한 것이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중? 응? 됐어요. 지금은 인터뷰할 기분이 아니라서... 뭐야, 싱겁게. 그나저나 혼자서 여기까지는 웬일? 우리 인싸 소라양이 혼자 다니다니 의외네. 그냥... 좀... 그보다 소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 표지판 확인해봤냐? 바벨의 탑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 건축물. 바벨의 탑... 혹시 바벨의 도서관이란 소설 알고 있어? 바벨의 도서관이요? 그래!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인데 벽면이 책장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의 높은 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담고 있지. 마치 바벨의 탑처럼 말이야. 굉장하지 않아? 누가 어째서 어떻게 왜 이런 쓸데없는 건물을 지은 걸까? 기자로서 취재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고. 요미우리 씨, 이건 너가 만든 거예요. 네 거잖아. 아, 수능하자. 네, 애써,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별로 관심 없는데요. 모르는 소리라고, 소라.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수수께끼의 건축물, 그 가치를 모르는 거냐? 글쎄요. 그보다 전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뭐, 됐다. 난 위로 더 올라가서 이곳을 조사... 왜? 끝났다. 아, 고생했다, 마에다. 바로 이해. 마에다씨, 카살씨. 소라씨, 안녕하세요. 뭐야, 먼저 온 손님이 있었구만. 근데 뭐 했길래 그렇게 숨이 차? 여기, 탑, 야다, 뒹거라. 아이고. 뭔데인지 조사도 하고 운동도 할 겸 마에다랑 꼭대기 층까지 갔다 왔지. 바보냐, 너희들? 너희도 이 탑 조사하러? 뭐 조사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아무래도 섬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으니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고? 이 끝이 안 보이는 탑의 정상은 어떤 느낌이었어? 나서라, 계단이 끝까지 이어져 있지 않아. 일정층까지 올라가면 계단이 끝나고 그 위로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게 높은데 더 이상 올라갈 방법이 없거든. 흥미로운걸. 뭐 이런데 조사해서 어디에 쓰겠냐? 분명 이 섬의 랜드마크 같은 거겠지.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세계 어디에도 이런 탑이 있다는 얘기는 없잖아. 어쩌면 우리가 최초 발견자일지도. 아, 저기 소라. 네, 뭐죠, 마에다씨? 저기 내일 별다른 일정 없어? 일정이요?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저녁 무렵에 첫 번째 섬 자연공원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상관없어요. 다행이다. 그럼 약속한 거다. 형님, 가서 샤워하자. 땀 너무 많이 흘렸어. 마에다 씨는 그렇게 말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카사이 씨와 요미우리 씨를 끌고 갔습니다. 어쩐지 기뻐 보였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게 뭘까요? 바벨의 탑에 대한 위화감은 가시지 않았지만 카사이 씨 말대로 신경 써봤자 별 수 없겠죠. 그렇게 바벨의 탑을 뒤로 하고 저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6일째.
방송실. 제가 여기에 뭐하러 왔었죠? 여기도 처음 와보는 곳이긴 한데 일단 돌아다녀 볼까요? 오, 토리가 있군요. 선생님. 네, 소라잖아. 오토리씨. 뭐... 오토리씨라니 왜 그렇게 어색하게 불러? 평소처럼 선생님이라 불러도 돼. 응? 선생님? 내가 너희들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뭐겠어? 아하?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다 아는데. 내시고 진정, 진정. 애써 모른 척. 초고교급 상인?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은 학생이 아니니까 초고교급이란 호칭은 모순이지. 그나저나 용케 선생님의 학생 시절 재능을 기억하고 있네. 보통은 신경도 안 쓸 텐데 말이야. 너 됐나? 그나저나 소라야, 여긴 어쩐 일로? 글쎄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뭐야 그거? 선생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여기 방송실에서 각섬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거든. 행여나 너희가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서 보고 있지. 전날부터 대놓고 음주까지 했으니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어야지. 까딱하다간 긴조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뭔가 죄송합니다. 소라가 왜 사과해? 술을 몰래 반입한 녀석들 잘못인데. 그리고 걔네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모처럼의 수학여행이니 가벼운 일탈 정도에 당연한 거야. 나도 학생 때 그랬거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슬슬 일어날까? 해 떨어진다. 난 먼저 갈 테니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적당히 놀다 오렴. 저녁... 그러고 보니... 저녁 무렵 마에다 씨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은 서둘러 첫 번째 섬의 자연공원으로 가보죠. 마에다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 내가 가야 돼? 이동. 알아서 이동시켜줘. 그냥 바로바로 진행해줘. 그니까 말이야. 마에다 씨. 아, 소라 왔구나. 죄송해요. 늦었죠? 기다리셨나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곧 있으면 저녁 식사 시간인데 저한테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뭔가요? 그게 말이지. 소라, 너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네? 뭐가요? 희망봉학원에 막 입학했을 때 굉장한 재능을 가진 녀석들 가운데 나 혼자 평범한 일반인이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그때 네가 반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줬던 게 엄청 도움이 됐거든. 항상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평소에 얘기 꺼내려니 부끄러워서. 이런 건 수학여행 같은 이벤트가 아니면 말 못하니까. 마에다 씨의 적응을 도와준 일?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가요?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그랬겠죠. 그래서 수학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고 싶었어. 아니요,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뭐. 그래서 그거 말하려고 약속까지 잡은 건가요? 아니, 그것뿐만은 아니고 그... 어? 저기... 마에다 씨... 아니, 그러지 마! 제발! 그럴 줄 알았다. 제발! 다 왔을 줄 알았다. 요미 우리 앞에서 얘들아. 약속을 잡았으니 요미 우리 앞에서 약속을 잡았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건 아니야 얘들아. 조용히 바라봐주든가. 볼 거면 알아. 그러니까 이런 미친 무슨 청춘 드라마 같이 이딴 식으로 오지 말란 말이야. 잔인한 녀석들. 저리 가. 응원하지 마. 사가린 그 와중에 잡혀있어.
왜 왔어? 모두들 왜? 소라, 난 말이야. 난 소라 널. 제발 다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 아, 갑자기 뭘 말해버리네. 한숨 쉬어. 해야겠지. 더빙이잖아요. 소라, 난 너를 좋아해. 괜찮다면 나랑 사귀어줘. 와. 소라가 거절을 해야 갑분싼데. 그래. 널 좋아해. 네? 꺼져. 오버했어요. 꺼져 제발 얘들아. 얘들아 그만해. 마에다 씨 지금 저한테 고백하신. 예전부터 쭉 좋아했어. 대답을 들려줬으면 좋겠어. 어떤 대답을 듣든 각오하고 있으니까. 가가리 이 자식 나지 마. 중요한 장면이니까. 방청 얘기하다. 기뻐요. 오긴 씨. 왜 지금? 정말? 네. 솔직히 말하면 한참 전부터 마에다 씨가 절 좋아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누가 나와서 갑자기 물 안 끼얹어주냐? 나 죽었으면 좋겠네. 지금 모니터에 뿌려도 되냐? 안돼 그건 안돼. 어? 당연하지. 얼굴에 다 써있는데 바보라도 알겠다. 대체 언제 고백하려나 생각하고 있었는걸요. 창피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니 기쁘네요. 그 말은? 네. 부족한 몸이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만세! 만세! 헤미쿠나 요정! 학급 제1호 커플이구만. 인터뷰 좀 하자. 왜 이 악문이야? 이 커플의 기력이야. 가가린 씨가 버물고 있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큰일이다. 까먹고 있었어. 야, 가가린 정신 좀 차려봐. 축하해 소라 마에다. 내 팬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야. 소라 고마워. 나 역시 부족한 몸이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에러 났다. 기계화가 에러 났다. 앞으로 잘 부탁해. 제발 누구 나타나서 얘 목 댕공 해주라. 그렇지. 소라가 했는데. 이거지. 이거지. 뭔가요 이거?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며칠 전부터 부풀어오르던 위화감이 한계를 넘었었습니다. 마에다 씨는 갑자기 왜 저한테 고백한 거죠? 수학여행을 대체 며칠씩이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6일째래. 꺼림칙한 위화감은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정말로 맞는 건가요? 아름다운 남극성의 초호화 수학여행. 그곳엔 우정도 있고 사랑도 넘쳐납니다. 거짓말 같은 평화. 무언가에 현혹될 만큼 달콤한 일상.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 저는 지금 행복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전이 지금 행복합니다. 사고가 정지될 정도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엔딩인가? 어? 어? 아! 됐네요, 다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케이스케 형? 글쎄,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야. 뭐지? 발소리? 케이스케 씨, 캡슐에서 누군가 일어나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네, 다들 돌아온 걸까요? 잠깐 기다려. 그럴 리가. 저 녀석은. 와우. 각성하셨다. 아, 내가 원하던 엔딩이네. 엔딩. 각성하셨다, 야. 각성하셨네. 우리 형님. 이거 지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엔딩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마에다의 몸으로 딱 나오셨어야 하는데. 아, 아 그쪽. 좀 아까. 좀 아깝네. 딱 그. 딱 풀어헤친 넥타이와 그. 정돈되지 않은 그 머리에 간지가 딱 있는 건데. 그 와. 모습으로 와주시길 바랬구나. 그렇지. 와, 엔딩을 뒤집어 놓으셨다. 스토리 뒤집어 놓으셨다. 뇌만 걸어 나오면. 내가 두목도 왜 걸었네, 걸어. 너무 그로테스크한데? 어우, 그건 좀. 옛날에 스폰지밥 무슨 에피소드 중에 스폰지밥이 자기 머리 너무 깎아가지고 뇌만 달고 다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그거 징그러워. 싫어. 있었어. 뇌가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나와도 웃기겠다. 끼리끼리끼리리 이런 소리 나면서. 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수능했기 때문에 나온 엔딩인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다 부정하면 아. 또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부정하는 쪽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죠. 바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하게 길게 남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상. 느낌상 이거보다 더 길겠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더 길겠지? 아무리 생각해도.